그래도 우리 사회 한쪽에서는 여전히 명품에 열광하고 있죠. 100만 원 훌쩍 넘는 명품 패딩이 유행인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비싸고 또 제값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권은영 기자입니다. 서울의 한 유명 백화점. 외국산 명품 패딩을 고르는 소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. 품질보다 브랜드의 유명세를 보고 패딩을 고릅니다. 연예인들이 입게 돼서 가격이 되게 싸고 이율값이 있는 것 같은데 기능성 측면은 좀 일반 저가, 중저가랑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이런 유명 패딩들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더 비쌉니다. 이탈리아에서 94만 원 정도인 몽클레르 잠바는 150만 원이 됩니다. 1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다른 모델도 199만 원. 캐나다 구스도 현지에선 82만 원이면 살 수 있지만 여기선 125만 원에 팔립니다. 그런데 보온 기능은 가격과 반비례합니다. 패딩에서 보온력을 결정짓는 거위 솜털은 캐나다 구스는 80%, 국산 브랜드는 90%, 명품 브랜드가 보온 효과는 떨어지지만 가격은 3배나 비쌉니다. 자기 사회적 지위를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오히려 인상하는 것이 오히려 그 소비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업체가 좀 지나치게 이제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세계 명품 업체들에게 한국 소비자들은 최대 고객, 이른바 봉이 되고 있습니다. TV조선 권은영입니다.